함께. 에이커를 그의 소나기로부터 잘 지켜냈소. 그렇지만 왜 지금? 십자군이 가장 단합되어야 할 때에 더 기다릴 수도 있었을 텐데. 뭘 기다리란 말이지? 리차드가 돌아와 그의 음모를 알아차릴 때까지? 아니지, 공격을 개시하기에 최상의 시기였네. 이상하군. 콘네들을 위해 에이커를 차지하려는 건 줄 알았는데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군. 죽어서도 독을 뿜어내는 뱀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네. 알무알리님과 상의해봐야겠어. 그래 친구, 마샤프에게도 빨리 알려주게. 알무알리님도 소식을 빨리 듣고 싶어 할 테니까. 보다 최근 기억으로 빨리 갑니다. 벌써 끝났나? 일어나. 음부대로 합쳐. 실험을 중단하겠네. 바로 가지. 확실한가? 그래. 아니, 모든 게 덴버에 있어. 어떻게 될지는 잘... 물론이지. 알겠네. 아주 많이 곤란하게 됐어, 마일드 씨.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당신을 잡으러 와요. 누가 온다고? 암살자들이요. 이봐, 난 아무 잘못도 없다고. 여기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이상해져가는군. 흔히 있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야? 제3차 십자군 전쟁 중에 당신 조상이 시작했던 전투 말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템플 기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죠. 비득이 템플 기사단이라고? 알 수가 없었겠죠. 너무 잘 숨겼어요.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자면 워린이 그자들을 위해서 일해요. 우리 모두요. 앱스테르고가 그 회사요. 난 템플 기사단은 웃긴 모자를 쓰고 도마뱀 같은 인간들과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세계 정복을 계획하는 늙은 노인네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세계 정복만 맞는 것 같네요. 데스몬드, 매우 복잡해요. 사람들이 템플 기사단에 대해 말하는 것의 반 이상은 호일모자를 쓴 미치광이들이 한 얘기예요. 그 나머지 반은 템플 기사단 스스로가 일부러 만든 잘못된 정보죠. 그럼 나쁜 자들 맞는 거지. 여기서 일하면서 배운 게 한 가지 있다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은 그자들이 원하는 게 좋은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하는 방법은 나빠요. 정말 나쁘죠. 뭘 하려는 거야? 루시? 네. 스틸마냥, 얘기할 게 있네. 여기로 오게 당장! 가요, 박사님. 미안해요, 데스몬드. 가야 돼요. 이제 자도록 해요. 당신이 묻는 모든 질문의 답은 바로 코앞에 있어요. 어딜 봐야 할지 알아야 할 뿐이죠. 곤란해져요. 당신이 방으로 돌아갈 때까지 전 갈 수 없답니다. 접근 코드 같아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 안 보이던데 박사. 애니머스에 들어가게.
행동 시점을 사용해서 주변 정보를 수집하세요. 들어와라, 알테어. 잘 쉬었겠지. 남은 임무를 진행할 준비가 되었는가? 네. 하지만 우선 질문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말해봐. 최대한 답변해보겠다. 다마스의 상인의 왕은 도시를 통치하는 귀족을 살해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에드 아디난 공포심을 사용해서 시민들이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윌리엄은 리차드를 살해하고 부대로 에이카를 점령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도자를 도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신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야 당연하지 않은데, 템플 기사단을 통제하려 하는 거다. 그들은 템플 기사단의 이름으로 도시를 정복하고자 했다. 템플 기사단은 성지를 통제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성공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계획은 템플 기사단의 보물, 에덴의 조각에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물이 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방법이 없어. 보물 무엇입니까? 유혹이다. 은조각일 뿐입니다. 잘 봐라. 뭘 봐야 합니까? 이 은조각이 아담과 이브를 추방했다.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홍해를 가르고 다시 돌렸다. 에리스는 이 은조각으로 트로이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가난한 목공이 이곳을 사용해서 물을 술로 만들었다.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 말처럼 그 맛을 본 사람들 모두. 그렇다면 가니의 부하들은? 실험. 약초를 사용해서 유사한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보물을 입수했을 때를 위한 준비였다. 탈날에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타메르가 그들을 무장시켰습니다.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전쟁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도시를 통치했던 사람들,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가니의 부하들같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완벽한 시민, 완벽한 병사, 완벽한 세계. 로버트가 이 보물을 가져선 안 됩니다. 그와 그의 형제들이 살아있는 한 계속 시도할 것이다. 그럼 그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게 내가 네게 시킨 일이다. 네가 만나봐야 하는 템플 기사가 두 명 더 있다. 에이크의 시브랜드와 다마스의 주베이어다. 비밀 지부에 방문해봐라. 자세한 설명을 해줄 것이다. 알겠습니다. 서둘러라. 우리의 계속된 성공으로 세이블의 로버트는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나머지 추종자들은 너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겠지. 그들은 하얀 로브를 입은 사람이 올 것을 알고 있다. 널 찾고 있을 게요. 소용없습니다. 제가 그리 쉽게 들킬 리가 없죠. 여기 선물이다. 지금까지 잘해온 것에 대한 보답이다.
살이 떨어지면 맛이 앞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불량배로부터 훔쳐서 칼을 보충하세요. 이게 제네. 야! 죽어라! 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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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게, 알테어. 소식이 뭔가? 알무알렘님이 타란자를 지명했어. 시브랜드라고 하더군. 그 자를 잘 알지. 새로 임명된 퓨토닉 기사단의 지도자로 베네치아 지역에 살며 에이커의 항구를 운영하네. 즉시 일을 시작하지. 주의 깊게 찾아봐야 할 장소를 알려주지. 이곳의 동쪽 부두에 있는 배와 선원들, 북동쪽에 있는 성당이나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사거리, 그리고 북쪽에 있는 세인트 존 성문 앞을 잘 찾아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네. 알려줘서 고맙군. 알테어. 라피, 뭔가? 사과할 일이 있네. 뭘로? 자네의 충성심을 의심한 거. 아니야, 잘못한 건 나야. 나 자신을 암살자의 신조보다 위라고 생각했으니까 사과할 일 없어. 그러게, 친구. 안전히 가게나.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때문에 뭐 하지 뭐야. 그러다 다칠 거야. 다시는 안 와. 정말 내 거에 살고 싶은지 아시는군요. 전 그런 보기 좋습니다. 여기 세나 안 돼. 조용해. 다 됐다. 오늘 아침에 마지막 남은 음식도 다 배에 실었어. 얼마나 있는데? 몇 주라도 충분해. 대체 뭘 계획하고 계시는 걸까? 비난하시려는 거겠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 어쨌든 난 가야겠네. 세인트 존 성문에 있는 배달부에게 편지를 갖다 줘야 하거든. 서둘러야겠네.
맹지가 도망쳤군. 걱정 마. 우리 잘못이 아니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주변을 전체적으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손님, 뭐 필요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은 못 찾으실 겁니다. 너무 배고파요. 어서 오세요.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죠? 오세요. 제가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도 배워, 제발. 보세요! 제가 파는 거 구경 좀 해보세요! 내가 싫다고 했다고 말해. 너희 같은 망할 놈의 병사들이 내일의 깐죽대기는 안 놔둘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르신. 됐어. 자네가 내 말을 들어. 이건 내 거라고, 내 거. 예수님이 직접 맡긴 일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지요. 그거 참 간편하구만. 지하가림도 못했던 주제에 부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내 것까지 그걸로 만들겠다고. 말도 안 돼. 편지나 읽어보세요. 조건이 굉장히 관대하다고요. 이 점점 짜증만 나는군. 고려해보겠지만 글쎄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군. 여기서 섞어져! 헤이신... 헤이신... 괜찮은데... 아니 이제
내가 화내기 전에 떠나는 게 좋을걸? 이해를 못하시지. 아! 하지만 돈이 필요해요. 돈. 제발 조심히 두게. 잠깐만요. 한 푼만 주세요. 제발 돈 좀 있으시죠. 가족이 아프고 죽어갈 수 있어요. 주세요. 왜 이러는 거? 주변 프로블렘 그만 어. 그만하게 없다네. 하지만 돈이 필요해. 배고파요. 하지만 돈이 필요해. 아티아, 당신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야. 악마들이 내 뒤에 붙었어. 흑십자를 가진 악령들 말이여.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단 말이여.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그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좀 떼어내주시오. 물론 말로는 안 될 것이고 당신이 실력을 보여주면 훨씬 그들이 잘 알아들을 테지. 최대한 빨리 돌아야 하오. 그들이 내 목숨을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목숨을 챙길 수 있도록 말이오. 제발 떠나지 마세요. 몇 분만 주세요. 제발. 한 분만 주세요. 제발. 어디 있는 거냐? 주여 자비를. 끔찍하고. 아이고 마음속. 날 내버려 둬. 끔찍하군. 아티아, 당신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오. 악마들이 내 뒤에 붙었어. 흑십자를 가진 악령들 말이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단 말이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그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좀 떼어내주시오. 물론 말로는 안 될 것이고 당신이 실력을 보여주면 훨씬 그들이 잘 알아들을 테지. 최대한 빨리 돌아야 하오. 그들이 내 목숨을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목숨을 챙길 수 있도록 말이오. 누가 이런 거지? 가족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어요. 한 분 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음식이 필요해요. 살인자가 있어. 끔찍하군.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이렇게 자정합니다. 어떻게? 또 한 명이. 안 좋은 조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맙소사. 하지만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고 아프고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음식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어떻게 살인자가 있어?
이렇게 자동합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해요. 주총령으로 넘겨야 합니다. 과부를 비우십시오. 제인의 법정이 모두 이해를 못하시네. 저는 어디에요? 돈이 필요해요. 한 푼만요. 한 푼만 주세요. 상선을 모두 주총령으로 넘겨야 합니다.
가족이 앞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한 푼 주세요. 체인의 법정에 배의 활동 기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도 없고 지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해요. 정박되어 있는 모든 선박에서 선원과 화물을 비워야 합니다. 선장은 듀터닝령 소속의 대리인을 찾아가 재배치 받으십시오. 기존 선박을 유지하려는 어떤 행위라도 적발되면 극형을 받게 됩니다. 바보 같은 짓이었어. 에이커 항은 이제 칭송받는 듀토닉 기사단의 지도자인 시브랜드님의 통치 하에 있습니다. 모든 선원은 기사단의 함대 구축을 위해 징병됩니다. 정박되어 있는 모든 선박에서 선원과 화물을 비워야 합니다. 선장은 듀터닝령 소속의 대리인을 찾아가 재배치 받으십시오. 기존 선박을 유지하려는 어떤 행위라도 적발되면 극형을 받게 됩니다. 바보 같은 짓이었어. 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아무런 아무것도 안 떠줘요. 아주 어두운 나날.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명령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배를 되찾고 싶으시면 법정에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뭔가요? 시브랜드가 거의 수백 대의 배를 나서갔어. 대체 무슨 목적으로? 봉쇄지요. 열린 바다를 항해하고 경계선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라알딘이 바다에서 공격해온다던가? 아니요. 그가 아니라 고국에서 돌아오는 배를 방어하려는 거예요. 리차드가 더 병력을 데려오지 못하게요. 리차드의 편이면서 왜 그가 약해지는 걸 바라는 거지? 알 수 없죠. 시브랜드님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모두 그분의 명령이니까요. 저는 수행만 하고 있습죠. 그러니 제발 가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여기 온 걸 알아서는 안 되거든.
형제여, 어서 오게. 조사는 잘 됐나? 목표물에 대한 조사는 모두 끝마쳤네. 그럼 나에게도 얘기해 주게나. 시브랜드는 그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에 미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부두 구역을 막고 그 안에 숨어 지내며 그의 배가 오길 기다리고 있지. 상황이 더 위험해질 수 있겠어. 어떻게 그자가 자네의 임무를 알게 됐을까? 내가 살해한 자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 그들이 내 임무를 다 알고 있다고 알몰림님이 알려줬어. 조심하게나 할 테요. 물론. 하지만 이건 나에게는 득이야. 두려움이 그를 굴복시킬 테니까. 보다 최근 기억으로 빨리 갑니다.